네, 안녕하세요. 디프코리아입니다. 오늘은 그 PPF 시공 후에 이 전용 관리재가 좀 뻑뻑하죠. 시간이 지나면 전용 관리재가 마땅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프코리아에서 직접 OEM 생산으로 주문을 넣어서 수만 가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지금 전용 관리재가 출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테스트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지금 보시면 지금 PPF가 이렇게 반반이 돼 있어요. 반반이 보네트에. 여기 그릴도 반반이 돼 있고. 물론 이제 이쪽은 지금 나노퓨전 PPF가 돼 있고, 이쪽은 타사 필름이 돼 있는데, 지금 황변이 온거 지금 색깔 딱 보이시나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지금 확인이 됩니다. 지금 확연하게 지금 이쪽이 누렇게 변해 있어요. 지금 시공이 이게 한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한 7개월 지났는데, 지금 직접 보시면 육안으로 이렇게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PPF의 황변이 빨리 오는 이유가 뭐냐면 관리가 안 돼서 그래요. 관리가. 그리고 PPF에 물론 재질도 있지만 PPF 전용 관리재가 없다 보니까 일반 뭐퀵 디테일러라든지 일반 관리재로 사용을 하는데 PPF에 잘안 먹어요. 발수가 잘안 됩니다. 물론 뭐 PPF 뭐 발수가 뭐 오래 가지는 않고 보통 PPF 발수 기간이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인데, 이 이후에 발수가 안 되면 PPF 표면이 뻑뻑해지고 스크래치가 나고 오염이 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 지금 물론 이제 차도 PPF 테스트를 해놨지만은 발수가 안 돼요.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물 한번 쏴주세요. 지금 보시면 발수가 많이 깨진 상태예요. 지금 보시면 발수가 이렇게 보시면 많이 깨졌어요. 형상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발수가 이렇게 깨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뭘 발라놓지를 않고 그냥 저도 관리를 안 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스타일이기 때문에 발수가 깨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일반 도장이에요. 여기는 PPF가 돼 있고. 자, 그러면 일반 도장도 지금 이게 관리재가 울샤인 코트라는 거는 일반 도장 유리막이 돼 있는데 지금 시간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발수가 많이 깨져 있고, 이것도 PPF도 시공한 지 지금 한 6, 7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발수가 많이 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도장도 발수가 되고 PPF도 발수가 되는, 그래서 올샤인 코트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물기만 제거 후에 사실 이건 지금 세차를 안 해놓은 상태예요. 세차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또 거짓말한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 자 보시면 세차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도. 보시면 세차가 안돼 있어요. 그냥 바로 자, 보여드릴게요. 바로 지금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위해서 지금 디프코리아에서 올샤인 코트를 PPF 전용 유리막 코팅, 그다음에 일반 차들 메인터너스용으로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물기 한번 닦아주세요. 영상을 안 끊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쪽에다가만 뿌려주세요. 이쪽에다가만. 도장도 여기 휀다도 이렇게 뿌려주시고. 지금 올샤인 코트는 시공 후에 약 한 3, 4분, 한 5분 정도? 5분 정도 시간이 지나면 바로 발수력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PPF도 마찬가지로 발수력이 올라오는데, 지금 그 종이컵 하나만 갖고 와주세요. 종이컵. 지금 슬립감이 되게 부들부들해요. 종이컵 하나 바꾸면 딱 멈춰버리죠. 근데 여기는 떨어집니다. 보시면. 자, 떨어지죠. 이 정도 슬립감이 많이 좋아졌다고 향상이 되는데, 일단은 자동차 유리막 코팅이든 뭐든 간에 슬립감이 좋으면 스크래치가 덜 나고 먼지가 덜 쌓이게 돼요. 일단은 1차 시험으로는 일단은 슬립감 테스트는 됐고, 일단은 지금 도장에도 이렇게 발러는 놨는데 바로 발수는 안 나와요. 뭐 일반 메인터너스 제품처럼 발수력만 치중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광도 또한 훨씬 우수해지고, 시간이 약간 지나야 돼요. 한 5분 정도? 5분 정도만 지나면 이제 영상을 안 끊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 PPF도 한번 발라주세요. PPF 라이트. 라이트도 한번 발라주세요. 여기 PPF가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PPF 돼 있는 걸 보여드릴게요.
선 보이시죠? 네. 왜냐면 팔수가 어느 정도 테스트가 되는지 꼭 어디다가 막 발라놨다 할까봐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합니다. 지금 한 2분 정도 지났는데 영상을 안 끊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 2분 정도. 이걸 뭐 하면서 기다리지? 2분을? 2분을 더 기다려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왜 지금 올샤인 코트가 약간의 시간 그 프레쉬 타임이 있어야 되냐면, 이거는 일반 관리제처럼 실리카 성분이 아니고 SI예요. SI 유리막 코팅의 원료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약간의 건조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 요거 시공 후에 일반 디테일러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클라이언트 분들 보통 보시면은 셀프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시고 바로 이렇게 바르시는데, 물기만 제거가 되면은 바르고 약 한 20, 30분 정도 담배 한 대 태우시고 음료수 하나 드시고 이러고 바로 물을 뿌려보시거나 아니면 비 오는 날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바로 발수력이 향상이 됐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시공 후에 뭐 비를 맞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세차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세차를 다시 재세차를 했을 때도 슬립감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SI 계열의 관리제를 선호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디프코리아만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 이게 지금 입고된 지가 지금 한 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테스트를 계속 했고 지금 테스트만 한 지금 8개월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우수한 성분으로 일반 관리제에 비해 한 3배 정도 내구성이 좋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영상을 찍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라이트부터 한번 해주세요. 라이트 도장 순으로. 아까 발수가 안 됐었는데 지금 보세요. 자, 보세요. 쭉 뿌려주세요. 쭉. 지금 원래는 좀 더 시간이 더 지체가 돼야 되는데 쭉쭉 내리죠. 그리고 핸드 한번 뿌려주세요. 자, 보이시나요? 자, 원래는 시간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지금도 훌륭하게 나옵니다. 발수가 생 도장에다 지금 발랐잖아요. 생 도장. 자, 자 보네트 한번 가시죠. 그러면 원래는 시간이 좀 더 지체가 돼야 되는데 못 기다리겠어요. 자, 보시면 아까와 봤을 때 발수 형태가 어떻게 변했나요? 지금 보시면 발수 각이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이제 발수 각이. 이쪽도 한번 뿌려주세요. 이쪽도 같이 한번. 지금 보시면 이쪽 좌측하고 우측하고 완전 틀리죠? 물이 깨져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물이 깨집니다. 물이 다 깨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발수가 각도가 살아났죠. 이미 100% 살아났습니다. 100%. 자, 보시면 100% 살아났어요. 100%. 발수 각도 또한 우수해요. 지금 보시면 발수 각도가 제가 봤을 때는 한 110도 정도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펜단은 지금 보시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지금 보시면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도장에도 가능하고 PPF에도 PPF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유리막 코팅 관리제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올샤인 코트. 유리만 안 돼요. 유리만. 지금 보시면 어마어마하게 흐르고 있죠. 발수력이 처음 PPF 시공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PPF 원래는 전용 관리제로만 만들려고 하다가, 사실 PPF 뭐 시공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 본네트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뭐 10분 중에 한 분 정도인데, 그래서 PPF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도장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뭐 플라스틱 헤드라이트가 예를 들어서 PPF가 안 됐다고 해도 플라스틱에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올샤인 코트입니다. 전체 사용이 가능. 유리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반 디프코리아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어떤 샵이든지 유통을 해드리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개인도 물론 일반 클라이언트 분들도 개인적으로 뭐 디테일러 하시는 분들도 구입이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자, 보시면 보통 슈팅 테스트라고 하죠. 슈팅 테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지금 그냥 이렇게 보여드려요. 물기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도 한번 해주세요. 이쪽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지금 보시면 물 보이시죠? 완전 친수 상태가 돼 있는 거. 저희가 이거를 아무 작업을 안 했어요. 뭐 친수를 만들었다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일반 그 차주님들이 그냥 생 노말 차량으로 갖고 오셔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발수력이 100% 살아났습니다. 약 한 3, 4분 정도, 길게는 5분 정도만 후레쉬 타임을 가져주시면 이 정도 유리막 코팅 이상 버금가는 발수력을 오래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테스트 영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고요. 일단은 업체 사장님들 뭐 관리제 좋은 거 많이 찾으시잖아요. 특히 PPF 관리제. 근데 PPF 관리제 따로, 유리막 코팅 관리제 따로, 일반 세차 후에 메인터너스 따로 이렇게 구매를 하시는데 요거 하나면은 원스텝으로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